눈은 모든 걸 다 봅니다. 이 눈은 모든 걸 다 봐요. 싹을 입고. 근데 정작 자신의 모습은 못 봐요. 근데 내가 60쯤 넘었는데 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시스템을 다 쓰고 있으면서 내가 쓰는 시스템이 뭔지 그거 전체는 모르겠어. 우리가 내가 지금 전부 다 따버리려고 들지 말고 공부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신이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자연이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내 거는 내가 풀어가야 되지 절대 신이 해주면 안 되기 때가 있거든. 신은 우리를 도와주는 건 30% 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의 모든 이 천신의 역할을 내가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30%를 해주기 때가 있지 70%는 내가 1%도 그게 간섭을 못 해요. 그래서 비유를 해서 이해 잘 되도록 자꾸 접근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으로 대자연을 설명하는 것도 자꾸 우리 인생을 거기다 비유해서 풀어나가면 지금은 쉽게 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가지고 너 자신을 찾게 해주고 너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걸 자꾸 비유를 해서 내가 자꾸 아리켜주는 거지 내가 너 인생을 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자격은 절대 주어지지 않았거든. 내가 명령을 해갖고 따르면 네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의 업이 소멸이 안 되고 너가 노력한 게 없기 때문에 너의 즐거운 일이 앞으로 안 돌아와.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해서 해야 돼.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께서 인연은 줄 수 있어도 그 인연을 활용을 하든 그 인연을 잘 운용을 하든 그건 네가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는 모든 사람들을 인연을 주면 요 인연들이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네 앞에 온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자꾸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소질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이 사회가 도움되도록 뭔가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씩 도움되는 거는 내가 직접 하는 일이고 내가 지금 빛나는 일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조그만 일은 의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물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기술을 배우면서 이 물건이 생산되는 거는 타인이 쓰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의무거든요. 그래가면서 우리 기술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완성이 됐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아리켜야 됩니다. 아리키면서 다른 질량이 있는 것도 포맷을 가지고 이거를 아리키면서 다른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 우리가 국제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도 아리키는 포맷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깨워져야 우리가 국제사회의 기술을 아리키면서 그 사람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게끔 또 아리켜야 되는 거거든. 이게 홍이 멘토들이에요. 기술만 아리키갖고 밥만 먹고 살게 해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교육도 시켜야 돼. 후진국에 선진국이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시켜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인류 대민사업이에요. 교육을 시켜서 사람답게 살게끔 이끌어주는 거. 거기에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기술도 있고 소질도 있고 재주를 갖춰놓은 것도 있고 이런 걸 갖고 다가가는 거죠. 어떤 나라든 우리가 다가가려면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이 뭔가가 그 이 방편이 있어야 되거든. 이 기술과 소질은 방편이에요. 그거로 다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굶어 죽고 있으면 굶어 죽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이 힘들고 생활을 못하면 생활을 하게 해주면서 우리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그때 사람이 살아나가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앞으로 인류가 이렇게 그 헤매는 이런
이, 그, 저, 인류를 안 이끌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며 사는 이것을 아리켜서,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나가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상생할 수 있는 길. 이 교육을 지키려고 이 제주는 방편으로 갖춘 거예요. 경제의 힘도 방편으로 갖췄고. 이게 교육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육을 못 받고 난 게 지금 헤매잖아요. 이게 절에 가니까, 절에 가서 내가 뭐 사업이 안 된다고 가느니까 팔 두드리 주고, 뭔 조상천도를 해주고, 저쪽에 저 공사가 하나 더 들어오게 하고, 이랬다고 도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방편이고, 네가 어렵게 돼서 내를 찾아왔지, 이걸 풀어주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왜 어림이 왔느냐를 찾아주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바르게 사는 원리를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서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안 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 공부를 안 시켜줬다면 너는 시간 낭비만 하고 니한테 온 사람들을 그냥 돌리보낸 꼴이 돼가지고 먹을 것만 주고 돌리보냈다고 네가 도움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게 저 한방 이게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의사면 누가 와요? 환자 어려워야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일침으로 나사줬다고 도운 거라고 이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신의 침이라고 일침으로 나사준다고 나사주고 그 사람이 사는 방향은 틀었더냐? 나사주는 거는 네가 나사줘도 되고 저 돌파리가 나사줘도 되고 무슨 중이 나사줘도 되고 목대 두드리 갖고 막 나사줘도 나사만 주는 거는 이거는 네가 방편을 쓴 것인데 이 방편 뒤에 무엇을 그 사람한테 도움되게 했더냐?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전부 다 기술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지금 이것이 병폐다 이 말이죠. 인제부터 너희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아르켜야 되는데 아르킬 수 있는 폼에서 네가 갖추었느냐? 그럼 나는 아르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너 20, 30년 동안 뭐 했냐? 벌써 지식을 일반 지식은 갖췄고 20, 30년 동안 사회를 살면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공부할 시간을 주었는데 그래서 스님도 인연을 시켜주고 목사도 인연 시켜주고 도사도 인연 시켜주고 박수도 인연 시켜주고 다 안 줬더냐? 근데 만나서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낭비를 시키고 있은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나와 보니까 이 홍익 인간들을 이따구로 키워가지고 어떻게 인류 공사를 할 거라고? 천지 대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신들은 다 몰려오고 있는데 이 신들을 바르게 쓸 수 있는 힘을 쓰지 못하고 어디 무릎 꿇고 아직까지 빌고 쳐자빠졌고 왜 조상 핑계를 대 조상들은 우리를 이만큼 인퇴해 놨으면 됐지 홍이 인간들이 인류를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어놓은 이 정신적인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 무슨 작업을 했기에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저거는 전부 다 어려워서 온 데 이 방편으로 어렵게 해놓고 다 보냈더니 그 돈만 뺏쳐먹고 앉아가지고 저 세력만 키우고 아직까지 이게 그냥 세력이 커가지고 잘났던 것만 전부 다 번들번들한 게 머리는 아주 반질반질하고 그냥 얼굴은 아주 그냥 기름이 올라가 그래놓고 아직까지 따님의 목닥치고 아직까지 저쪽에다가 신도가 더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돈 더 걷게 해주십시오 잘한다 지랄 백성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저거는 잘났다고 이물이 번들번들해갖고 산에서 그렇게 무의도식을 해 천벌을 받을 놈들 이제 두드리지 전부 다 아파서 자빠질 거니까 두고 보라 다 두드릴 테니까
공부는 안 하고 이놈들이. 이제 내가 설칠 때가 됐어요. 누구도 내를 해치지 못하니까 해치러 오는 길로 니는 자빠지니까. 정신적인 지도자가 아리키지 못한 거는 우리 선배들이고 내가 미안하고 인자 내가 나왔으니까 나는 혼신을 다해서 백성들을 아리키고 이끌 것이고 힘은 줄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게라. 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야. 절간에서 도인이 안 나와. 사회 지식인들이 전부 다 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무식한 게 어떻게 도인이 돼? 지식을 다 갖춰놓은 우리가 진리를 만날 때 도인이 되는 것이야.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세상을 바르게 잡는 것이라. 목닥두진다고 바르게 잡히지는가? 거짓말만 하는 것이지. 이 터에서 기도를 마해서 변했다나. 네 혼자 중얼거린 게 기도냐 그게. 네 앞에 온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사람답게 살게끔 이끌어나는데 혼신을 다했어야지. 사람이 인류의 꽃을 피우는 게라. 사람이. 귀신이 꽃 피우는 게 아니고. 이 천지도 모르는 놈들. 사람이 신 중에 신이에요. 너희들이 다 갖추었을 때 너희들이 신이 되는 것이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던가 배. 우리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따랐고 내가 부처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내가 어려워서 찾아가니까 그 조그만 재주를 가지고 우리를 나서주고 우리 행편을 풀어주고 저기 부처라고 저라가 저라라 하니까 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의 신이에요.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잖아. 돌빼기가 나한테 뭘 하던가 부처가 내한테 뭘 하던가 하느님이 내한테 뭘 하던가 그 사람이 나도 하느님을 믿고 있다. 어? 요렇게 요렇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냐고 그 사람 믿고 우리가 절하고 따른 거 아닌가 봬. 그럼 그 사람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내가 신이야. 내가 이렇게 잘 가르쳐주니까 나를 따르잖아. 내가 바르게 가르쳐준 게 여러분들도 신이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그 사람들이 신이 되는 게라.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너를 따르지 않더냐. 이래갖고 내 일생에 존경스러우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을 모신다니까. 이게 신인 거라. 앞으로 인류는 홍익 인간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제부터는 이 시대가 열리는 것이야. 우리 일대들부터 정신 차리고 우리는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야. 역사는 말할 거라고 이제. 우리 홍익 인간들이 언제부터 태어났는지 오늘 하는 강의도 역사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하는 거라고. 언제 누가 이런 법문을 들어봤어? 이건 역사가 나오는 것이야. 새로운 역사. 이건 시작이야. 인자 시작하니까 아직 몸수 못 느끼지만 시간이 조금만 가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야. 그렇게 힘을 합치는 거야. 우리가 힘을 모으면 세상에 엄청난 일이 바뀌어 일어난다고. 내 작은 힘이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이.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 내가 나오기 전에는 이 전부 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불교를 안 끌고 가나 기독교를 안 끌고 가나 아주 천도교를 안 끌고 가나 아주 뭐 딱딱 치는 거 이런 거 있대. 천리교를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 부끄러운 짓들 모르고 사람을 잘 끌고 가더만
어째 스승님이 정법을 가지고 나오니까 사람 하나 모르겠냐 어떻게? 자신을 가져. 인자는 1대1로 내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는 얘기예요. 스마트 시대 아닌가 봐. 막 난리 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가 딱 100명만 딱 이렇게 갖고 출발을 해도 이 파장은 엄청나요. 날릴 줄 모르면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의논하고 날리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막 날려야 되는 거야. 일파만파가 돼. 정법이 나왔음을 이런 분이 나왔다라는 걸 알리세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어. 최고의 위력이에요. 오케이? 예.